헤드쿼터 디펜더스 어트 크루세이더들의 방어막 보호 지역에서 드디어 도시로 나오는군요. 이게 패스파인더 킹메이커랑 조금 지도가 다르구나. 도시 하나를 이렇게 지나다닐 수 있다. 티프니 하이드아웃부터 갈까? 어제 우리 울지프란 친구를 구해줬는데요. 얘가 속해 있는 갱단이 있나봐요. 도둑갱. 근데 그 도둑갱 리더가 그냥 감옥에서 나왔다라면 안 믿을 테니까 뭐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도 해야 될 거고, 그래서 찾아가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티프닝의 대빠인가? 저 도열에 있는데 이 다섯 명 뭐 잘못했나? 이렇게 벽 앞에 도열에 있어. 아, 도열에 있는 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있어. 심지어 바로 달려왔습니다. 얘네들의 그 강도 도둑질계에게 이라베스가 바로 나타난 걸 보면은 우리 중에 배신자가 있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올지프가 그 배신자를 알 거라 생각하냐? 왜냐면 올지프랑 관련 있었던 애들은 다 좀 잘못됐는데 올지프는 항상 살아남았어. 마법 상점 같은 데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러 들어갔다가 잡혔다 뭐 이 얘긴데, 그리고 물건들도 압수됐고. 그런데 문 오브 더 어비스는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다. 문 오브 더 어비스가 뭐지? 우리 이 갱단의 리더가, 우리 올지프가 문 오브 더 어비스 요 아뮬렛을 이 소동 사이에서 몰래 슬쩍해서 혼자 챙겼을 거라 생각하나 보다. 난 배신하지 않았다. 내가 배신했으면 왜 그 팔라딘한테 잡혔겠는가. 너는 일부러 잡힌 걸 것이다. 이라베스가 널 지켜줄 거라는 걸 알아서 일부러 잡히고, 그런 와중에 문 오브 더 어비스는 실종된 걸로 처리하고, 나는 문 오브 더 어비스를 가져가지 않았다. 내가 그걸로 뭘 하겠는가. 그거를 크루세이더에 팔 수도 없고, 그거는 특별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거를 목에 걸 수도 없고, 그게 당신한테 그렇게 중요한 거면 내가 찾아내겠다. 그리고 배신자를 데리고 오겠다. 근데 그렇게 되면 당신은 나한테 사과를 빚지게 된다. 좋다. 그러면 너에게 시간을 주겠다. 하지만 달아난다면, 달아나도 되게 무섭네. 너는 평생을 공포에 떨게 될 것이다. 음료를 마실 땐 독이 들어있는지, 식사를 할 때는 독이 들어있는지, 모든 티프닝을 만날 때마다 제가 이거 날 죽이려 하는지, 너에게는 영원히 평화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네. 꿈을 거두는 그날까지. 울지프가 배신자라는 걸, 배신자가 아니라는 걸 입증하려면 진짜 배신자를 찾아내야만 한다. 이라베스가 어쩌면 그 배신자 이름을 알지도 모른다. 배신자 하나를 찾고 있습니다. 내 정보원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어두운 골목에서 얘기를 했다. 쪽지를 건네줬다. 그리고 사라졌다. 하지만 뿔이 있는 건 분명했고. 아, 그리고 골렘 얼굴이 남아있을 거기 때문에 골렘이 뭘 봤는지 확인해봐라. 요게 우리 동료인 울지프가 물건을 훔치다가 잡혔던 곳. 이곳에 있는 골렘에게 배신자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자. 엉망진창인 상태가 되었군. 어?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이거 어디 갇혀있나 본데? 여기 어디선가에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패스파인더다? 패스파인더라고?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피니스 더 토킹헤폰. 말하는 무기야? 근데 어떻게 네가 패스파인더니? 컬티스트가 잡아다가 얘를 일종의 무기로 바꿨나 보다. 근데 그 희생제의 관련된 순간을 기억을 못하나 본데. 피니야, 네가 이해해야 될 사실은 너 더 이상 인간이 아니야. 여전히 자기를 인간으로 생각하는구나. 아, 무기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구나. 야, 이거 뭐 아주 괜찮네. 이게 아울켓의 똘똘한 아이디어인가? 무기 숙련화를 이제 뭘 찍을지 모르니까 우리 주인공 캐릭터가, 근데 거기에 따라 모든 무기를 제공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뭘 좋아할지 모르니까 그냥 모든 무기가 될 수 있는 거를. 어떻게 해야 무기를 바뀌는 거지? 아, 이런 식으로. 여기 골렘의 머리가 있나 보다. 떨어져 있네. 마스터 코드워드. 아, 맞아. 코드가 뭐라고 했지? 핸드 오브 이오리라고 했던가? 참. 일단 골렘을 옮기고 들어왔다. 저기 있다. 주인은 여기서 숨어 있었구나. 잘 숨어 있었네. Mod of the Spandit Scavengers. 여기서 뜬 것이 공격인데. 난
너에게 실증 났어 죽어! 라고 일단 울지프에 대해서 말해줘봐. 울지프는 늘 문 오브 더 어비스를 보길 원했다. 그가 분명히 문을 가져갔을 것이야. 빨간머리 티플링에 대해서 말해줘봐라. 레드 헤어드 빨간머리 티플링이 그리고 그린 클록을 입고 있는 애가 배신자다. 이제 단서들을 모아서 그 배신자가 누군지 말 안에서 폭로하는 일만 남았다. 티플링 하이드아웃으로 다시 간다. 일단 빨간머리라고 했는데 빨간머리 일단 여기서 빨간머리는 말로운 앤 도플 뿐이다. 아 그럼 멜로운 얘인가 본데 그린클록. 멜로운은 레드헤드라는 거와 그린클록이라는 것을 공유하고 있잖아. 멜로운이다. 오티엘이랑 햅작 어쩌고 누구야. 뒤에서 칼을 꽂았어. 배신자를 처단하고 발로 퍽 찼다. 아 죽이진 않았고 신문하려나 본데 나중에. 컬트 바포맷이랑 연결되어 있는 누군가가 걔한테 명령을 했구나. 문 오브 더 어비스를 훔치라고. 그걸 훔치는 제일 좋은 방법이 이 깽단을 끌어들이는 거다라고 생각했나 보군. 깽단을 끌어들인 다음에 이라베스에게 배신해서 얘네들을 넘기고 그 와중에 자기가 그 혼란의 와중에 문 오브 더 어비스 아뮬렛을 훔치겠다 이런 생각이었군. 울지프가 나한테 사과해야지 라고 한다. 나한테 사과하기로 했잖아. 모두 앞에서 크게 다들 이제 갔지만 우리밖에 없지만 그래도 사과를 듣고 싶다. 디플로마시 20 체크를 하면 그게 사과야? 라고 할 수가 있다. 실패. 되게 형편없는 사과만 듣고 끝내네. 그래도 아예 못 들은 것보단 낫다 라고 하네. 저 스킬 체크에 성공했으면 좀 더 제대로 된 사과를 들을 수 있었으려나? 왔다 가면 될 것 같은데 뭐 물건 좀 팔고. 올지프도 여기서 얘기할 게 있나? Look, Chief. I got something to show you. Ta-da. A real beaut, isn't it? 아, 얘 손에 문 오브 더 어비스가 들려 있다. 다다 이러면서. 야, 네가 어떻게 된 거야? 네가 티플링을 배신한 거냐? 아, 배신자는 아닌 게 분명한데 배신자는 아닌데 그 상점을 훔치러 갔을 때 들어가자마자 자기가 원했던 이 문 오브 더 어쩌고 문 오브 더 어비스를 먼저 슬쩍 했었구나. 제주는 고민 넘고 가장 알짜를 채기가 울지프네. 그 배신자가 그 문 오브 더 어비스를 얻으려고 그 모든 일을 꾸몄는데 거기 묻어가서 진짜 그 아이템을 확보한 거 울지프였어. 야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구만. 되게 당당하네. 그리고 계속 갖고 있었구나 내내. 그리고 되게 시치미도 뚝대고 있었고. 정작 그 문 오브 더 어비스를 손에 넣으려고 했던 배신자인 멜로우는 그걸 보지조차 못했어. 왜냐면 얘가 상점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다른 애들의 눈길조차 닿기 전에 확보를 해나갔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멜로우는 일단 그 골렘을 상대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 배신자 멜로우니 골렘을 상대하는 동안 바로 먼저 챙겼구나. 아 올지프의 그림자는 이상하다라고 하는데 아 묘사되네. 이런 순간에 사람들이 놀란다. 주위사람들이 보고 도망간다. 얘 희한하다. 와 사람들이 놀라서 도망갔어. 이상한 그림자를 가장 갈시받는 위치에 있구만. 쓰레기 같은 애들도 자기는 쟤보단 낫다라고 생각하는 위치에 있는. 쟤보단 낫다. 어쨌든 저런 악마뿔과 꼬리는 없으니까 이제 요 밑으로 가는 게 맞나 보다. 마켓 스퀘어. 여기가 바로 그 데몬 군주 데스카리가 그의 낫으로 땅을 갈랐던 곳이다. 아 이게 진짜 얼마나 그 낫의 위력이 어마어마했으면 이 땅이 이렇게 갈라져. 아직도 연기가 나고 있고 누가 달려오고 있다. 얘가 바로 띠플링이네. No. 모든 걸 말할게. 날 때리지 마. 난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어. 나는 띠플링에 가입했을 뿐이라고. 왜 갑자기 우리한테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아 얘가 띠플링이라서 그런 거구나. 더더 크루세이더만 보면 항상 해포당하고 이러니까. 카오틱. 돈 내면 보내줄 기회가 있네. 어택 공격한다 있고 그냥 가라. 어 크루세이더들도 있네. 여긴 인투 더 하우스. 여긴 어디길래.
그냥 집인가? 일반 집인가? 크루세이더가 옆에 있으니까 뭐 안전한 집이겠지. I'll go ahead. We'll make this quick. She won't feel a thing. 어? 뭔가 했더니 얘네들 그냥 놀고 있는 게 아니었구나. 이 빨리 해치우자. 느끼지 못할 것이다. 우리 진짜 이 짓을 해야 되는 거니? 선택의 여지가 없다. 젊은 엘프 소녀를 기사들이 둘러싸고 있다. 몸에 상처가 있나 본데. 그리고 되게 그 아주 넝마 같은 옷을 걸치고 있고 거지 소녀라 표현하네. 왜 죽이려는 거지? 뭐 얘가 뭐 도둑질이라도 해다 걸렸나? 이래야만 한다라면서 죽이려고 하네. 어차피 우리가 이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너도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쟤네들이 미친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실라? 지금 얘네들이 무슨 이유로 지금 이러는 건지 전혀 맥락을 모르겠는데. 아, 목소리가 있는 친구야? 그냥 지나가는 허접한 친구가 아닌데. 헉. 심지어 임박한 죽음 앞에서 미소를 띠면서 할 일을 해라, 니들 이해한다라고 하네. 물어보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니? 손이 떨리고 있어. 아, 얘네들 저 미친놈들이구나. 크루세이더인데 좀 맛이 간 크루세이더네. 우리들의 칼이 악마들의 그 비늘을 뚫지를 못한다. 이 소녀를 희생해서 아이오베드에게 바쳐서 우리의 무기를 그녀의 죄 없는 무고한 피로 적셔왔고는 어비스의 대본을 파괴할 힘을 얻겠다? 미친놈들이잖아. 이거 얘네들 컬티스트랑 뭐가 다른 거야 얘네. Including her. 극단적인 방법이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어떻게든 우린 이 도시를 방어해야만 한다. 악마에 맞서 도시를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들 스스로가 악마가 되겠다. 근데 이 엠버란 친구도 되게 희한하다. 되게 의연하네. 니들의 그런 거를 이해한다라고 하면서 마치 할 일을 하라라고 되게 초연하게 대처하고 있어. 죽을 위기인데 미소까지 띠면서. 4번 이불. Excellent idea. 야, 그거 탁월한 생각인데? 네, 그 여자를 희생시켜. 그거 분명 도움이 될 거야, 4번. 아, 이거 진짜 이거 악성향 플레이는 도저히 이거 정말 너무 무시무시하다. 제일 쉬운 게 협박 14네. 무기를 집어넣고 물러나지 않으면 니들이 죽게 될 거야. 이런 협박이 안 먹혔다. 주사위 몇 굴렸냐? 고작 3 굴렸네. That's it. He's a cultist. Plain as day. 쟤네들이 컬티스트다 이러네. 니들이 근데 하는 행동을 보면 니들이 훨씬 컬티스트 같아. Please don't fight. All of you are good people. 야, 엠보이 진짜 특이한 애다 근데. 팔에는 무슨 까마귀 같은 게 있지 않나. 이 상황에서도 싸우지 말라고 한다. 니들은 다 좋은 사람들이니까. 얘는 뭐 어떻게 되냐? Kill the cultist. 컬티스트를 죽여. 지들이 악마 짓을 하려고 하다가 그걸 우리가 막으려고 하니까 저 새끼들이 악마다. 저 새끼들을 잡아 죽쳐라 이러네. 여기는 이 친구는 진짜 되게 신비롭네. 우리 칼 뽑아 들고 있는 신라. 신라 초상화랑 좀 다르다. 야, 우리 얘 이름 뭐더라? 울지프? 울지프 굉장히 얘는 좀 초상화랑 좀 근사한데. 오, 이 세트. 이 새 완전 이거 뭐 뭔가 느낌 있는걸. 울지프랑 라니랑 영채신 니들이 이제 다 뒤졌다 라는 딱 그 표정이다. 맨 앞에서 우리 울지프가 손가락으로 가자 라고 하는 것 같고. Distract them from me. 크, 스링거트 16. 역시 돌진을 굳이 안 해도 되겠어. No glory without risk. 와우, 바로 그냥 그러게 덤비지 말지. 크, 통했어. 너는 자고 있어라. 돌질이 된다. 아까 왔으니까 포인트 블랭크샷으로 박살 냈고. 요거 요 턴에 못 일어날 테야.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부터 두들겨 패면 돼. I'll cut you wide open. A calculated risk. The spirits demand your blood. 됐다. 이 아가씨는 뭐하는 아가씨일까? 저 옆에 있는 우리 야, 눈물 옆에 아 있네. 엠버. 아, 이러고 가면 되게 웃기겠다. 아, 안녕 이러고 묶여있는 채. 아, 나를 도와주러 왔는데 내 목숨을 구했는데 다른 이의 목숨은 취했다. 그게 가치가 있었을까라고 한다.
그 검은 눈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어. 뭔가 이 세계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은 눈을 하고 있어. 어깨에는 까마귀를 데리고 있어. 난 그냥 실리걸이다. 그냥 실리걸이 아닌 것 같은데. Who are you? 3번 공격. Time to die. 죽을 때다. 아이, 무시무시한 게임이야 정말. 각 패스파인더라는 게임이 되게 얼핏 무해한 게임으로 보이다가도 가끔 폴아웃보다 더 무서운 게임으로 보일 때가 있어. 난 길거리에 사는 사람이다. 나를 엠버라 불러라. 나에 관해서는 뭐 별 게 없다. 아, 별 게 있는 것 같아. 자기 자신을 극도로 낮추는데. 너는 저 도저히 평범한 소녀로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네 곁에 있는 그 까마귀도 평범한 까마귀로 보이지 않고. 난 그냥 매우 평범한 소녀일 뿐이다.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을래? 구미가 당기는 걸. 카멜리아 되게 경멸하네. 저 더러운 쬐까난 거지 새끼랑 우리가 파티를 한다고? 화낸다. Sure, let's go. 그 기꺼이 합류하겠다면서 아이처럼 우리 파티에 합류하는구나. 엠버 정체가 뭘까? 이거 빨리 보자 이거. 궁금한데. 위치네. 마녀야? 낙인 찍힌 마녀? 얘 뭐 사연이 있나 본데. 전쟁이 낳은 이상한 아이. 아, 심지어 화형대에서 화형당한 마녀야? 근데 아직 살아남았어? 허, 신이 없는 세인트, 신이 없는 성자다. 거지 성자네, 일종의. 근데 사람과 악마 둘 모두에게 친절함과 사랑을 설교하려는 성자야. 아주 희한한 친구다. 자기 자신에게는 희망이 없는, 희망이라고는 없는 홈리스 고아인데 그 주위를 둘러싼, 자기 주위를 둘러싼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주는 자야. 이 어린 엘프 소녀의 눈 뒤에 무엇이 감춰져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그녀의 불탄 발이 그녀를 어디로 이끌지도 알기 어렵다. 그녀는 그녀 자신만의 전쟁을 하고 있다. 어? 아니! 큰일 났다. 와, 수암이라니. 이거 지금 대위기인데 이거? 와, 이거 잠깐, 이거 진짜 잘못하면 여기서 게임 끝날 수 있어. 수암이면 패스파인더의 수암은 무진장 세단 말이야. 나 아무 준비도 안 됐는데. 아, 지드라 미안해. 나 지금 나가면 안 될까? 아, 이러면 여기서 게임이 끝나면 너무 그 모든 악마와 컬티스트들을 해치우고 살아남다가 그냥 가볍게 들어온 집에서 쥐떼들에게 죽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행방불명 실종. 쥐떼에게 뜯어박혀서 시체도 찾을 수가 없는.